안녕하세요. 게임 제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나는 오늘도 조금 이상하게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직먹 아니죠. 지금은 부먹을 하고 있는 하이바이엠의 별이 되어라 2 배달 기사들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어느 순간에 월드를 해서 6장까지 소위 말하면 달려간 상황입니다. 6장 이후에 이제 책의 주인 레벨이 25일 때 열리는 이제 최종 스테이지, 여기가 이제 사실상 챕터 1의 보스예요. 네. 여기가 이제 거대한 이 자라난 그 악몽의 나무, 요 나무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막는 과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앞전에는 뭐 트로피 보상으로 해가지고 3단계까지 깨긴 했지만 지금부터는 40레벨 이상을 기본으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자, 그러면 캐릭터는 몇 명을 모았을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이 게임은 속성이 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빙도 있고 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번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독이고요. 요거는 어둠, 다크니스, 이건 흙, 불, 불, 흙, 빛,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마 출혈을 관련되어 있는 피, 블러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캐릭터는 리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구해놓은 상황. 그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한 친구는 2년 4단계 요가 아닙니다. 2년입니다. 2년이라고 알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옹상과 기지까지 열어놓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다른 캐릭터들은 5성이나 이런 캐릭터는 추가로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40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필요한 친구들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벼락권 마르텔 같은 경우는 일부러 50, 그 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도 지금 장비도 일단 50으로 다 마쳤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재화를 모으면서 무럭무럭 친구들을 성장시키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빛에 걷는 루시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 이제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르텔 하나로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요소들. 자, 이제 또 뭐가 상배가 넘치기 전에 상배의 재물 1을 소령. 아, 상배. 자,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우선은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했는데 어우 재화가 너무 셉니다. 이건 수록도 못하는데 이것도 왜 받으라고 한 거야? 버그 같은 이라고. 버그도 너무 많고요. 캐릭터가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사실 저 뽑기 상황을 응? 뭐지? 아 오케이. 활동 포인트 쭉쭉 달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 지금 보면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아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은 이 게임의 이 서버 상황이나 이런 게 그렇게 윤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어떤 이제 미션들을 위주로 클리어하면서 쭉쭉쭉쭉 나가되 재화 부족을 어떻게든 수급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오 이제 백내 요걸 보고 덱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수순으로 보면은 워낙 센 우리 니아는 놔두고 나 아닙니다. 나. 자, 이제 크산티아를 교체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크산티아 레벨을 올려줘야죠. 자, 이제 크산티아에게 모든 재화를 쏟아 부어서 튼튼한 아이로 만듭니다. 바라밤. 됐죠? 자, 그 다음 장비. 아, 장비를 성장시켜야 진짜 어려운 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요. 장비는 우선 수급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로 얻을 수 있는 장비는 기껏해봤자 요 정도입니다. 그냥 나머지 장비들을 이렇게 삼성은 그래도 어찌됐든 꾸역꾸역 만들죠. 근데 이게 대부분 유료 재화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빨리 닥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있는데 아, 야 이건 내가 몇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유물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지금 보면 유물 셋을 맞추는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의로운 자극 세트 4개를 맞췄잖아요. 그러면 일반 공격이 이제 피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공격에다 몰빵시킨 이 친구들한테 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것도 다 성장을 시켜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장비 성장부터 일단 먼저 하자고요. 우선 돌파를 하고요. 슝! 자, 한 다음에 일괄 처리입니다. 지금 넣을 수 있는 숫자만큼 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 겨우 1레벨 올랐어요. 희귀 여기까지는 쭉. 이것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자, 50레벨까지 됐죠. 그럼 이제 더 안 해도 되는데 다음은 모험 레벨. 그러니까 그 25레벨 이상으로 가야지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일단 세팅을 맞추고, 자, 뒤로 빠진 다음에 알려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혼자하기로 들어가는 거죠.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접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요 스토리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의 나중에 볼거리를 위해서 과감히 스킵. 오우, 자. 산티아가 좋은 이유는 이거죠. 방역 고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모독이 하는 엄청난 기술들이 많은 거예요.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우선 안전빵이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5성 무기가 필요해요. 한 개가 금방 와요. 자, 찍고 이렇게 갈기는 걸 보면 커서. 그 다음 빠져주시고 다시. 어차피 중력으로 누르는 걸로 상대방 오는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카페 같은 플레이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속성만 맞으면요. 물론 속성이 안 맞으면 이만큼 재미를 못 봅니다. 근데 뭐 모르죠. 5성 장비가 있으면 이 속성도 무시할 수도 있고 그죠. 보세요.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또 차요. 그죠? 그럼 또 눌러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럼 또 나왔죠. 중력. 이번엔 중력에다가 그라비티에다 모아서. 자, 데미지가 바뀌었습니까? 다시 걸고. 어이구. 자. 어이, 마르텔도, 마르텔은 그냥 스토리 진행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 상당히 인상적인 안정성을 보여요. 오히려 5성 캐릭터보다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가드 할 수 있는 느낌. 그 다음 반격기. 그 다음에 준수한 적당한 공격력. 그리고 빠르죠? 냉큼 타가벗기. 요런 식입니다. 캐릭터 하나, 그래서 5성이 나중에 속성별로 5성, 아니면 속성별로 최강 레벨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게임이 너무 수월해져요. 물론 보스전이나 그 악몽에서의 어떤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40레벨을 넘긴 상태에서 무기로 50레벨을 맞추고 간 상황, 거기에다가 속성이 맞는 캐릭터 두 개를 거의 만렙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속성 보고, 아이고 이거네. 보이시죠? 한번 원, 투. 마르텔 꼼짜 캐릭터 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반격 좋죠. 콤보 넣기도 좋고 아마 초보자가 다루기에 가장 수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산티아를 뽑는 게 즐거움입니다. 산티아는 일단 바르고 가기 때문에 중력 찍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갈기만 넣는 거예요. 어이구 맞네.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 못 오게 하고 그냥 내 그 스태미나가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그냥 계속 박고 가는 거. 이렇게 아름다운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와, 이거 보세요. 막 중력 파워 6이죠? 완전 6이죠? 5성 자랑 중입니다. 자, 누르고 옮겨보라. 그러든가 말든가 돌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광역을 다 한 번에 맞출 거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중력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스태미너, 그 다음 좀 급하다 싶으면 바꿔서요. 자, 번개. 이러면 몸에 열악이 붙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자, 나왔죠? 그러면 이제 크산티아로, 어? 블랙홀 걸고, 중력 걸고, 꼬세기. 쉽죠? 참 쉽죠? 이제, 아하하. 요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속성빨로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레벨하고 속성빨. 근데 레벨보다 속성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챕터 하나를 건너기 위해서 무조건 두 명의 속성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어? 지금 제가 간단하게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월드맵 같은 경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순차대로 좀 밟아보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빛으로 나오는 루시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뒷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악몽이 내린 그런 데도 빛이죠.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2장도 지금 제가 이제 3장을 깨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가면 여기 보면 빛하고 불입니다. 어? 그래서 빛하고 불만 맞추면 되니까 초반에는 빛 하나 캐릭터 하나 잘 구해서 키우시면 돼요. 근데 그 빛 캐릭터가 다행히 초반은 되게 그냥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에너지파 친구 란입니다. 딜러예요 심지어. 란이는 초반에 성장만 잘 시켜놓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별로 이렇게 그냥 적당히 무기만 채우면은 아주 쉽게 지금 챕터 2까지는 그냥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은 요거 하는 게 이제 조금 바뀌죠. 여기 유랑상인 요거 항상 잘 지켜서 요 포인트 시야 포인트 보이시죠? 요 포인트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성장에다 쓰지 마시고 항상 여기 인연의 결정도 쓰지 마세요. 이거 지금 여기다 쓸 거 아닙니다. 무조건 점수사의 부정, 바람 요런 거를 다 사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밖에 못 얻거든요. 물론 한정으로 싸워서 나오는 아이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구해가지고 세트를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건 뭐지? 아 이런 건 찾아줘야죠. 아무 미고 500밖에 안 줍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굴 입구로 가면은 보이시죠? 독이죠? 이게 두 개 정도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계속 독이었나? 아 나오죠? 빙하고 독. 빙하고 독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속성 딱 다섯 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 속성이 네 개가 현재까지 필요한 거죠. 챕터 3까지 4장까지 속성이 딱 그렇게 필요해요. 4명에서 5명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은, 독이죠. 그 다음에 흙입니다, 땅. 그러면 이제 5개에서 6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번개, 벼락하고 출혈이에요. 피, 블러드. 요 두 개. 그러니까 갑자기 8개로 증가하죠. 물론 이거 벼락 하나만 잘 키워도, 그러니까 이, 아르테라 하나 잘 키워도 이것도 눌러줘야죠. 그런 것도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해도 사실은 여기도 얼추 걷는니다. 그러면 여기 또 유랑상인이 있어요. 그죠? 그럼 유랑상인은 요구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객의 공허한품 저는 이게 필요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두 개 다 가져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원하는 캐릭터 특히 이제 이런 크산티아 같은 애들 유물을 쫙 빼주고 빠른 장차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수가 있죠. 능력치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트도 지금 필요한 친구가 아마 여기 아마 이쪽을 다 빼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다 빼고 여기 빠른 장차 주고 여기 이렇게 완전 다르죠.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스태미나하고 올려주는 거요. 회복량. 요거 이 친구랑 같이 조합했었으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루시안 회복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빼고 또 빼고 루시안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를 요렇게 줘가지고 세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트죠, 그죠? 요거 세트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갖고 한번 맞춰야 돼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 그래서 유랑상인을 처반에 이용하면은 8명의 캐릭터 내에서는 어떻게든 조율을 한두 개의 세트 이상은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억지로 막 그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 셋을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냥 빼가지고 끼워주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 달성하냐? 오케이. 호상력 레벨 올라갔겠죠. 아이씨, 그 구매 관련돼서 제가 이것도 좀 질러봤잖아요. 시즌 패스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즌 패스를 50까지 만들려고 하면은 돈을 더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활동력이 너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무 까다로워요. 안 올라갑니다. 난리를 쳐도 안 올라가요. 자, 우선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는 길 가면서 진행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이제 벼락맨은 필요가 없어요. 불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불로 바뀌는 거에 맞춰가지고 벼락맨을 탈락시키고 지금 필요한 안드레이 딜러로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바꿔주는 거죠. 대신 요렇게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럼 1, 2번으로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돌파로 좀 해주세요. 지금 가난한 친구지만 재고가 없어. 1레벨 올릴 바에 신 누구야? 씨. 지금 이거 1레벨 올려주고 말지. 야, 50렙 찍었어요. 강력한 아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져가시고. 대화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캐릭터 하나를 이게 어느 정도 필요 이상의 레벨까지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료 아이템도 잘 고민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그 관련된 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신시가지 뒷길로 가자고요. 산티아의 어떤 기본적인 파워는 그냥 공략 걸고 날려보내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저는 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괜히 장난죠? 아,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공격은 어떤가? 일반 공격 뭐 거의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늘에서 다 깰 수 있습니다. 멋지죠? 뭘 거 안 되네? 들어가자마자 적들이 오는 위치를 보고 바로 나오면 도끼가 나왔네요. 자, 이거 걸고 멀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돼요. 안 맞죠? 그냥. 자, 오지 마. 눌러버리는 거죠. 쉽죠? 그니까 마음에 좀 안 되면 그냥 하나 큰 거 하나 걸고 어차피 금방 잡는 생각보다. 아야, 오. 지금 보기니까는 다른 걸로 좀 조져야 돼요. 이상한 걸 뱉었어요. 좋아요. 여보. 지금 밟으면 좀 뜨끈뜨끈하겠죠? 도안이 일장 나왔다? 이상이네. 순고기. 그 다음에 바꿔주시고. 여보. 똑같죠, 그냥. 부지시면 됩니다. 돌파되는 큰 불을 쏘는 거라 금방 잡아요. 역시 그래도 요구 레벨까지로 어떻게든 맞추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걸고 어차피 오게 됩니다. 안 맞죠? 이제 이러면은 내성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멋진 드라큘라 같이 생긴 친구고 찍고 기동 하나 받고 바로 터트려요. 피하고 다시 피하고 그리고 모으고. 아유, 모을 필요도 없었네. 벌써 죽었네. 슛! 오른 나의 친구 골반이 서면 난 외롭지 않네. 연출은 나름 괜찮아요. 뭔가 볼거리가 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팀에서는 이런 약간 부분 유료 게임이 좀 안 먹히잖아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료 게임들에 대해서 그 대부분이 이제 막 얘기하는 그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무료는 무조건 사료가 어느 정도 넉넉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민족이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어려 먹고 자라는 민족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은 아니에요. 글로벌에 맞춰서 나온 어떤 게임이 이거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벼락맨을 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너 탈락. 뭐, 아니. 너 탈락이라고. 아르텔로 교체. 아르텔이 지금 이게 능력치가 1, 2, 3, 4를 빼고 이 가장 높은 능력치 순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거든요. 방창 여부하고 강화, 능글, 인연.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하기 그런 식으로 구분하게 쉽게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풀어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일단 아까 얘기대로 하면 또 이렇게 속성이 바뀌는데 그 어쨌든 그 속성은 8개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8개의 캐릭터만 완벽하게 키우면 돼요. 억지로 누군가가 새로 나왔다고 키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그죠? 속성 맞추면 언제든지 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딱 하고 바꾸고 찍고 어디로 와 이것들아 보이세요? 함께 죽여버리는 거 이게 산태 죽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거 없으시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계열의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게임이 그렇습니다. 쥐들이 오 됐다. 아 쟤 얘네도 좀 빡세. 그럴 때는 항상 좋은 존재가 있어요. 아 여러분 보세요. 데미지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모으기 똥 파워 정말 셉니다. 근데 모으기가 장점인 게 다른 캐릭터들은 모으고 있으면 계속 저렇게 스태미너가 나가는데 나는 움직이고 있으면 안 나가요. 오히려 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엄청난 괴물 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조 회복됐죠? 땡겨주시고 아유 얘는 좀 많이 사람 좀 짜증나게 하는데 걸고 벼락맨 회복하는 게 있어요. 참 어이가 없네. 어이씨 눈시띠 아유 또 슬슬 짜증나게 하죠. 그리고 걸고 아래로 항상 회피는 아래로 하시는 버릇 아래나 위로 하시는 버릇을 들이면 매우 좋습니다. 어딨어 그럼. 아 죽었네. 악에 빠진 존재들 같으니 딱 각발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루시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루시안으로 걸고 머신건 슈팅놀이 하거나 여기도 이런 식으로 데미지 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회복 걸고 난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모으고 빵 피하고 빵 피하고 빵 찍고 원 찍죠? 물론 이 보스들만 쉬는 겁니다. 다른 보스들은 상당히 짧아요. 특히 악몽에서 만나는 보스들은 협력을 안 하면 굉장한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엄청 필요한데 아 친구 구하기 힘들어요. 깻노인하고 친구 좀 해줄 사람? 예 레미 똑두야. 요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지를 하나씩 밀면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인이 또 나오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역마다 요구하는 재화가 달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상인을 계속 모으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길드 상점. 조용히 구경합니다. 예. 자, 보이시죠? 재화가 또 바뀌었죠? 타락한 눈망울. 그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재화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충직한 기적. 시그니처 스킬. 이제 초필살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뭐, 시그니처가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커피 보상. 이건 나중에 받고. 여기 43. 요구치가 또 바뀌었어요. 귀찮게 해놨어요. 물론, 그 덱을 1, 2, 3 덱으로 따로 짜가지고 그냥 번호만 바꿔갖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자, 찍고. 대단히 나쁜데? 그렇죠. 됐어. 그럼 이제 바꿔서. 아, 같이. 뭐야, 이거.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지나가라고? 자, 됐고. 들어오면은 이제 바로 찍고. 이 녹이는 소리 보세요. 이것도 그냥 말든가. 야, 죽이지 않습니까? 또 차죠. 무서워. 또 죽네요. 앞에다 장막 하나 치고, 매질하는 거예요, 매질. 그죠? 아, 이 크산티가 또 커 보세요. 아, 이렇게 쭉 가다가 상자 하나 나오면 아마 회복약이 있을 겁니다. 이제 올 거예요. 오, 비심해. 그러면 더 조져야죠. 가라. 이건 못 오지요. 그래서 크산테아가 이게 굉장히 사람 딱 빡치게 하네. 굉장히 전형적으로 아주 분노를 일으키긴 하죠. 라이트닝에 걸고. 자가 많든 적든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 다음 이제 뿌리 좋아요. 똥파워. 아, 뭐 이 한번 똥파워 보이세요? 어. 와, 이 축구 똥파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조합을 좀 짜서 키우면서 베네게의 캐릭터들을 조금 완벽하게 만든다는 생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풀어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힘들 때는 음식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푸드가 모든 방어력, 공격력 이런 게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 요리에 따라서 계속 효과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놓치지 말고 쓰면은 좀 전투가 훨씬 편한데. 야, 이거 뭐죠 이거? 무슨 상징들 개 만나이처럼 생겼네. 신성광장이라고 합니다. 신성광장. 아유, 한태하네요. 너는 죽었어요. 신성광장 모험 3레벨입니다. 우쭈쭈. 자, 그리고 여기서 닭을 한번 담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회피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다루는 것처럼 루시안 같은 캐릭터가 하나 꼭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뭉개는 캐릭터도 좋은데 똥파우러 그 루시안 캐릭터로 하면은 이거 필살기 쓰면 회복 다 됩니다. 회복 효율도 증가하고요. 아까 셋을 맞췄기 때문에. 야, 뭐죠? 오, 그러니까 나름
이런 연출이라는 거 신경쓰는 거 많다니까요. 제법 괜찮아요. 볼만해요. 이제 도와주러 갈까요? 자,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까 저 인간이 왔어요. 저 인간도 아닌데 쟤. 귀염둥이 두고 아, 얘는 얘로는 안 되겠다. 깝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 이제 내성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난으로 슈퍼 똥퍼로 2, 3 빠져주시고 모아주시고 스태미너가 없어. 자 회복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우씨 초피자를 입고 넣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다시 마르텔 얼굴 이제 전기가 이렇게 계속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기분 나쁜 기분이 있었어요. 넌 죽어 보이는 사정거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됩니다. 죽죠 쉽죠. 자 요런 이벤트는 넘길게요. 보물 상자가 이렇게 스테이지마다 좀 나와주면 좋은데 정말 안 나옵니다. 보물 상자 지금 만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끝 연결. 자, 납치당한 진실 대주교가 쌍놈이죠. 뻔합니다. 원래 권력 위에 있는 애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별이 되어라 2는 어떤 이런 간단한 공식 그리고 전체는 좀 알려드리면 그 우선 이제 요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레벨이 오를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레벨 사실 이 레벨 보상 생각보다 짭니다. 저는 이거에 2배에서 3배는 줘야 된다고 봐요. 레벨을 올리기가 힘든데 그만큼 보상이 나오질 않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면 우선 상점 여기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요거 기본적으로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 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이 별의 심연 그 다음에 별의 기억 요 두 부분 포인트가 초반에 어느 정도 하면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요런 추천 상품하고 이렇게 도약 이런 거 말고 심연 기억으로 옵니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좀 하면은 이벤트든 뭐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심연 이거는 이제 재화를 썼을 때 이제 받는 리워드 재화예요. 그럼 이 재화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제가 좀 많이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모험가의 기록 있죠. 100개까지 교환이 됩니다. 초반에 레벨이 더럽게 안 올라갈 때 이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풍화된 정령석이랑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이게 보면은 장비 육성인데 장신구를 다듬는 전용이에요. 자, 이거 영웅의 유무를 강화하는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건 무기를 강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레벨이 딸릴 때 어느 정도 소비로 나온 이 재화들을 이용해서 이걸 다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다 사야 됩니다. 캐릭터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관련된 것도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게임은 캐릭터가 5성이 나오든 4성이 나오든 어떻게든 조작의 이슈 조금 빼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릭터를 뽑는 것보다 성장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별속 교환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특별 보석함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구매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 받는 건 필요 없습니다. 지원 상점 여기도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돼요.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어든 재화를 이용해가지고 아기 캐릭터 어떤 성장, 특히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 크산티어한테 유물 뭐 이런 거 성장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이것도 사실 그냥 지금 보면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장비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정리가 필요할 때 싹 다 빼요. 딱 하고 있는 거 많이 많이 잘 키우셔도 돼요. 아 절대 나쁘죠. 지금 제가 이 5레벨짜리 캐릭터를, 5성짜리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키우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면 속성이 겹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캐릭터들을 쓸 수는 있는데 성장 제어가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분명히 포기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도 싹 빼는 거예요. 요? 자, 다 빼는 겁니다. 다. 이제 다 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필요한 친구가 크산티아죠. 지금. 그럼 크산티아로 지금 보시면은 이 보이세요? 5.4 올라가는 거 이 셋이 맞춰진 거예요. 이런 자개 셋. 네?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왜 이거 머리가 있을 건데 머리를 안 뺐나? 안 뺐나? 이상한데? 잠깐만요. 빼고 다시. 어? 뭔데? 이거 제가 보라가 있었는데? 어? 왜 보라가 없지? 뭐 어쨌든 일단 요렇게 우선 셋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근데 지금 보면 이거 풀셋 맞출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버그예요. 스태미나 이거 올라가잖아요. 스태미나 올려서 회복량이 증가할 때는 사실은 이 캐릭터가 아니라 얘한테 주면 좋아요. 어마무시한 깡패가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친구,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속성에서 필요한 친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주고. 근데 지금 이제 능력을 보시면서 결정하세요. 방어력, 폭주하는 별의 힘, 생명력 450, 원래 회복하는 것보다 더 회복하는 거예요. 별의 힘, 근데 요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요거는 빼고 이 친구한테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 쓰면은 생명력 회복하는 걸로는 얘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세팅이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그럼 요렇게 다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태미나 공격을 막을 때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럼 바로 빼주고 옆에 가드하는 친구한테 그 다음 좋은 게 바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력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는 공격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시 장착. 그러면 지금 스태미나 올라가는 세트로 맞춰졌을 건데 배달 기운, 아 이건 괜찮아요. 근데 요것도 지금 얘한테는 필요 없죠. 오히려 이쪽에다 줘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럼 다시 요렇게 세팅 확인을 또 해야겠죠. 생명력 기운 요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캐릭터들, 줘야 될 캐릭터들한테 세팅을 해서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속성이 다 겹치는, 특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친구가 불이잖아요. 불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격 스타일만 조금 다르니까 이 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키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유물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보라템부터 강화. 그러면 이제 고급이야 요거 딱 채우는 거죠. 야 근데 고급이야 재료는 좀 아쉽다. 일단 지금 없을 땐 그거라도 채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재료가 나오잖아요. 요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강화.
이런 식으로 딱 필요한 것들을 올리면서 자기 원하는 캐릭터 지금 상황에 가장 필요한 걸로. 왜? 이거 이 인터페이스 이런 건 좀 불편해요. 아까 그 샀던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다 강화하는 거죠. 자, 그래. 너도 들어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나봐요, 개발자. 됐죠? 그렇게 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 등급이 아니면 성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른 아이템은 성장해봤자 한 개가 딱 나오기 때문에 후회하게 됩니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화가 허락되고 금화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올려요. 착용한 것만요. 들어보세요. 저 올라가는 거 죽이죠? 그냥 요런 식으로 세팅을 맞추면 레벨하고 이걸 그 적당히 밸런스를 잡으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엄청난 깡패가 된 거예요. 여기 깡패 하나 또 있죠? 또 올리는 겁니다. 이야! 이걸 한 번에 쉽게 해줘야지. 지금 랜덤 옵션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죠? 각입니다. 야, 배다 기후 스태미나. 요거 그래서 나중에 요건 또 바꾸고 막 그러기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키우는 것 자체를 해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다른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딱 올립니다. 쭉. 좋아. 자, 됐죠? 여기도 지금 두 개 생겼죠? 공격력, 우와, 공격력 9% 올라가요? 0.9 아니야, 저것도? 요런 식으로 성장.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되는 거, 스킬. 요거 안 하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킬도 다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스킬을 올리는 것도 불편해요. 요거 올려줘야죠. 50레벨에 맞춰가지고 더 올릴 수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이 엄청 세지는 거죠. 어둠 피해 올라가는 거 보세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게 뒤로 꼭 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화가 한두 명 캐릭터만 키우다 보면 어느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굶게 됩니다. 무섭죠? 아, 됐죠. 이러면 3레벨. 그럼 크산티아는 사실상 깡패가 됩니다. 대신 근데 다른 캐릭터들도 사이사이 계속 스킬을 챙겨주셔야 돼요. 오, 그럼 가야죠. 초대가 엄청 귀하기 때문에 초대 오면은 일단 그냥 가세요. 요리하자고? 아, 나 구하고 싶은데 얘를 못 구했어요. 아, 선생님 둘이서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죠. 여기 얼면 큰일 납니다. 적당히 움직여. 몸을 이렇게 녹여야 돼요. 그거 보세요. 많이 쓰잖아요. 중력 걸고. 에이씨, 짧았네. 몸 나고. 비벼줘야죠. 자, 도망갔는데. 깨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안 깨면 큰일 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면 얘가 내성이 생길까요? 이걸 깨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바꿔서. 이럴 때 이제 편해. 이렇게 하기 참 좋죠. 중력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끊임없이 주는 패턴.
상태야. 어딨어? 아, 이거는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맞으시면 돼요. 이건 놓친 거야. 아니, 또 퍼보세요. 보세요. 중요한 게 나왔죠. 상태로 바꾸고, 버프 걸고, 또 도망갑니다. 힐 걸고. 아, 이 잡아내는 속도 보세요. 아, 얼어버렸네. 네. 쉽지? 혼자 한번 빡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과고요. 이거는 혼자서도 그냥 깹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몽이 중요한 거죠. 진짜입니다. 악몽 겁나 빡셉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가 일단 된 상황. 근데 아직 아이템으로 성장시켜야 될 부분이 더 있죠. 그러면 이제 크산티아를 다시 봐서 장비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 보이시죠? 이걸 빼고 넣으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여기는 파란색도 써야 돼요. 이게 거의 영웅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일괄 처리. 바로. 뱅! 20레벨. 그쵸? 공격력 부욱 올라가죠? 돌파. 뱅! 자. 됐죠? 그럼 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강화. 필요 없습니다. 20레벨. 다시 돌파. 이렇게 다 성장시켜야 게임이 쉬워집니다. 자, 일괄 처리. 475개 있기 때문에 40레벨 바로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고 성장하는데 돌파도 문제가 전혀 없겠죠. 이렇게 되면 크산티아는 거의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점에서 그 포인트를 어떻게 억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못 올리죠. 그럼 이제 이것도 올려야죠. 그리고 녹템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녹템은 그냥 가지고 있다가 화템이나 보라템 나오거나 주황템 나오면 그때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무조건 녹템 써서 나중에 갈아 넣으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녹템으로 강화시켜놓으면 화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기나 아예 그냥 녹템하고 이런 건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거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아이템도 쭉 있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이 왕비의 부족 정도는 무조건 투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투자를 합니다. 20레벨 땅 저항 올랐죠? 나는 필요 없고 돌파. 이거는 무조건 키워서 손해볼 게 없어요. 이동속도 올라가고 이걸 처리. 이제 재화도 부족할 거예요. 이제 돈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수도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음 스테이지로 여우의 흔적을 따라서 무! 자, 그러면 이제 요 대성장 정문 여기 지금 필요한 거 보면 다 있죠? 그럼 들어갑니다. 일단 크산티아가 얼마나 똥파 보일지 테스트를 해보자. 아, 그 이따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아유, 훌륭하네요. 여우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이거 걸고. 관심 없죠? 보이셨어요? 이들이 뭘 해야 되나? 내 관심이 아니란다. 이게 바로 똥파워.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에 올인해가지고 쭉 끝까지 올리고 챕터 하나 깨고 그 다음에 재화를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그 다음 과정을 또 으이. 오 데미지 놀라게 먹었네. 오 똥파. 와씨 막 제대로 먹었어요. 돈이 필요한 이가 있나요? 뱀.
아유, 왜 데미지 안 나오는 거 보소. 아, 또 튀어나왔어. 이럴 때는 이제 영혼의 메타작이 들어오는 거야. 어차피 회복이에요. 오. 자, 그럼 4번 바꾸고 바로 회복 걸면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다시 바꾸고. 복수였구나. 아, 민망하네. 자, 죽어 이것들아. 그 다음에 걸어서 보시는 거죠. 내리던 건 말고 니 맘대로 해서. 자, 내성 나왔네요. 이거 걸고. 어? 뭐라는 거야? 이거 회복하는 수치 보이세요? 똥파워 보이세요? 이 속성 무시하고 들어가는 무식한 딜. 그래서 처음에 그 리세너블 할 때 조건 캐릭터 5성 무조건 찾지 말고 일단 불계열의 캐릭터 하나, 그 다음에 이 난 얘를 얻으면은 무조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이 제가 나름 속성 깡패입니다. 속성 개무시예요. 그냥 공격력에 올딜하면 그냥 다 죽입니다. 정말 제가 이거 이번에는 아예 제 난 하나로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물론 올려갖고 재수없게 맞으면 한 방에 죽이긴 하지만. 자, 모으고 갑니다. 안 내려가죠 스태미나. 쭉 들어가죠. 최대한 달리고 있다가 그냥 후리시면 돼요. 데미지 보이세요? 이 데미지 입으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시 공격으로 이렇게 주는 데미지도 굉장히 셉니다. 자체 회복력이 있으니까. 아, 또 모아서 가죠. 태민은 안 깎이죠. 일단 아무리 봐도 버그 같아요. 자, 여기서 크고 찍기. 그냥 줄줄 눕히죠. 속성 개무시. 이런 깡패를 안 키우신다고? 그래서 얘를 얻으면 일단 게임은 밥 먹고 들어간 겁니다. 다른 5성들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실 5성 밸런스가 개판이라는 얘기가 저는 납득이 됩니다. 자, 모았죠? 오씨. 자, 바꿔야죠. 자, 죽어. 나 때리든 말든 그냥 죽어. 가보더라. 어? 뭐야? 쟤네가 볼 수 없구나. 그냥 루시안이고 회복. 네. 코스 걸어주고 얘도 기본적으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쟤는 제한보수 없이 난입할 때마다 피곤해. 오히려 빨리 죽겠는데? 또 죽네요. 악해 빠진 데미지 보세요. 회복. 찍어 죽어. 자, 그럴 땐 정면 승부. 좋아. 4000 타. 그리고 달려오면서 이렇게 치는 공격 데미지 좋아요. 회복. 스킬 차죠. 찍고 한 번 더 분노. 다시 풀콤. 요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봤죠? 속성 깡패. 얘는 원래 깡패입니다. 얘를 안 키우시더라고요. 오. 자, 먹는 장면 꼭 직접 확인하시길.
너무 양이 있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거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요 들어가면은 튜닉 보이세요? 배다이 기사, 편성 배다이 기사, 그죠? 그 다음 튜닉 있죠? 요거를 레벨을 안 올리시는 분이 많아요. 강화를 해가지고 가죽을 넣어서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폼 미쳤다 뜨죠? 튜닉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캐릭터의 능력치가 다 오르는 거예요. 보이세요? 다 오르죠? 생명력하고. 이걸 기본적으로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좋은 튜닉이 나오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세팅했을 때 보면, 지금 보면은 크산티아는 공격력 6300에다가 체력이 만이죠. 마르테 같은 경우는 2만에다가 공격력 4000이고, 나은 보세요. 25000에 4000, 루시안 16000에 4000. 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요런 과정들을 조금 알고 즐기면 초반에 실수하는 일도 확실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나 이런 걸 벌 수 있는 이제 이런 단계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행동력 낭비가 많이 없어요. 뭐 이것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그냥 또 뭐 어디 가서 누구 죽여 이겁니다. 그죠? 근데 광맥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이벤트인데 이런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 모험 안내 할 때 보면은 지금 모험 3레벨, 그 다음 장신구 무기 강화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성장 재료, 이제 배다의 기사 돌파 관련된 성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배다의 악몽. 지금 눈물의 악몽 도시 못 깼죠. 이게 게임 내에서 악몽이 이건데 이 악몽 난이도가 가장 높아서 악몽은 무조건 협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성대 화랑 5층이 12단계니까 곧 올라가겠네. 여기 보면 배다의 악몽 있죠. 포인트를 모으시면 이 배다의 악몽을 좀 클리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권장 보이시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 혼자라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분들 접속하신 분들 이거 지금 혼자 할 사람이 없어. 아,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해볼래? 자,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한번 비벼보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협력으로 깨시는 게 좋아요. 3명으로 가도 좋은데 3명으로 가면 그만큼 강해지니까 2명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크산티아로. 아, 여기 일단 올 거예요. 살아나죠? 그럼 오늘 어쨌든 크산티아 똥된 애야 죽는다. 잠시만 보이세요? 눌러 빠지고 이런 식으로 조지는 매력적인 크산티아. 뭘 먹냐? 죽어라 그냥. 눌러 어우, 그래도 나름 저 친구 플레이 좀 하는데? 좋아요. 이러면 이 패우면 뭐 죽을 리가 없죠. 일단 써요 무조건. 왜냐면 어차피 금방 모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맞지 않고 가는 거 오히려 잘 연습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오이씨 갑자기 컨트롤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악몽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명 캐릭터를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밀어붙이진 않고 캐릭터 교체해갖고 전부 다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일부러 싸우고 하거든요. 이거 먹고 가야지 이 친구는. 어? 부서지는 거였어?
외부 승군이? 자, 이거 킵하고요. 이제부터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상태 얼마나 센스 있게 플레이하는지 보자고. 걸렸죠? 바꾸고 무조건 저쪽에서 덤비지. 진짜 빨리 해라. 어차피 회복시키는 마법 걸 때까지 계속 버티게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애들을 집중 공격하는 거야. 잘한다. 이렇게 쉽게 이겨버리네. 어, 이 양반 깡패인데? 한 공격에도 완전 저처럼 거의 풀세트로 다 맞춰갖고 그럼 뽀개신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은 승리예요.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악몽은 기본적으로 그 보스전 생각한 거에 어떻게 보면은 딱 1.5배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근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험 레벨을 낮춰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기 때문에 모험 레벨 낮추기 전까지는 상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설명 보시면 모험 레벨 낮추면 주인 레벨도 그만큼 떨어져 버려요. 레벨 낮추는 다시 이제 올릴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낮아지기 때문에 이득 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낮출 필요 없이 그냥 레벨 높은 걸로 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그냥 뭉개시면서 가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편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얻게 되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독향 세트, 처형인 요런 걸 보시고 요거를 좀 반복 플레이 하시면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중요한 것까지 어떻게든 깨버렸어요. 일단 제가 수다가 있는 찍먹 플레이, 오늘은 지금 배달 기사들 관련돼서 진행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거 제가 조금 어떻게 플레이를 했고 어떻게 성장해갖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다시 이제 마지막에 딱 간단하게 요약만 한번 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이제 눈물 안 먹는 듯이 깨면은 미암을 그냥 줍니다. 필요 없어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다음 여자. 얘야. 다음 여정, 이어지는 여정이. 이제부터는 이제, 뭐 깨면은 이제, 그냥 쭉쭉 이제 별속 주는 파티로 바뀌네요. 1단계까지 하는, 오케이. 골드. 아, 골드 부족했는데 잘 됐다. 레벨 5, 이제부터는 뭐, 소위 말하면 이거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보세요. 60, 70, 80 찍어야 되는 거. 근데 이거 겨우 이만큼 준다고? 모험 4, 7. 에이씨, 너무 치사하다. 이런 템은 아직, 이거 거의 끝까지 가야 되고. 야, 제가 이거 아레나 상점 관련돼가지고 한번 좀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패배는 없습니다. 2승입니다, 2승. 근데 아레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레벨을 어느 정도 높이고 가도, 그냥 저거는 제 의견대로 하면은,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레벨 같은 거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를 좀 노리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방식처럼 상점에서 획득해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인연은 어차피 그냥 올리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아,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안 쓰는 캐릭터에게는 억지로 유물을 착용해 줄 필요 없고 성장은 무조건 보라템, 이 배다의 유물은 보라템 위주로 일단 무조건 성장, 나머지 아이템들은 그냥 착용하고 순간 쓰고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이 보조 액세서리 요거는 무조건 핫템 이상. 그리고 성장의 재화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상점으로 들어가서 별의 심연, 별의 기억, 여기에서 얻는, 여기에서 재화를 써서
이렇게 몸에 기록 100개, 그 다음에 통과된 점수 60개, 60개, 60개. 어. 이후에 이제 주인 레벨 30레벨이 되면 이때부터는 조각남 검이나 밤으로 해가지고 어. 또 다른 걸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스킬을 올리는 거죠. 악몽의 파편 스킬을. 그러니까 요 아이템들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스킬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꼬역꼬역 다 올리시고 마지막에 놓치지 말고 올려야 될 건 뭐다? 튜닉. 튜닉이 아마 그냥 플레이하시면 가죽이 어느 정도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모험의 튜닉을 올려서 모든 배다의 기사에 적용. 방어력 294, 공격력 80% 증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까먹고 안 올리셨다가 그냥 왜 이렇게 약하지? 쟤는 왜 저렇게 세지? 이렇게 생각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무기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요소들은 이 파템도 사실은 장비에서 보면은 지금 빼고 다른 장착에서 올려주자고.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차고 있는 게 6레벨입니다. 그죠? 6번 이 동일한 걸로 6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뚱딱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요거는 적당히 올리셔가지고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6까지 만드시면 웬만한 4성보다 더 세요. 그리고 6단계까지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 뽑기라면 정말 많이 주거든요. 정말. 제가 이거 배다의 무고 하나 얻어보려고 배를 쇼를 하고 있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후교수 단검하고 이거 부캐어 어금니도 없어요. 터지는 반발만은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포기하시고 즐기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까 어디 있지? 그 지금 보면은 얘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아마 터지는 단발마 이거죠. 사실은 뭐 얘가 쓰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어 잠깐만 신시가 지상적은 뭐지? 아 이거 보스 쉬운 건데 이걸 왜? 아 귀엽구나. 그냥 같이 해줄게. 요거 하면서 마무리 짓죠. 어쨌든 배달기사 그냥 나쁜 게임 아닙니다. 그냥 오히려 저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요령만 알면은 고민 많이 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됩니다. 뭐야 아, 튕긴 줄 알았잖니? 모바일에 접속했구나. 우리 이렇게 뻘쭘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휴. 가세요. 가세요. 야, 이걸 굳이 뭐, 여기서 그냥 혼자서 다 깨웠구나. 요거 깨면서 마무리를 짓자구요. 야, 내가 훨씬 센 것 같아. 요, 재밌지? 요, 쑥 들어가는 거 보자. 아, 크산티아. 크산티아는 사랑입니다. 어디가나 세상에 왠지 빵빵 나오는 친구들 봤었어? 근데 나중에 레벨 요구사항 때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건 사실 체력하고 방어력이에요. 왜냐면 할 때만 좀 죽습니다. 방어력은 나중에 나도 조금 신경 써서 쓰시고. 일단 오늘 배다의 기사들 관련돼서 별이 되어라 2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제가 한번 좀 꾸며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나 좀 나는 이것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의견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무료 게임이니까 일단 돈 쓰고 하지 마세요. 초반에 주는 충분한 재화를 활용해가지고 즐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뽑기보다 그리고 캐릭터를 뽑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뽑아도 됩니다. 안 뽑아도 아린 없어도 산사로 없어도 빼이야 없어도 다 그거보다 낮은 애들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낮은 애들로. 하지만 저는 이 친구는 가고 싶어요. 아유 지금 진도가 언제 나오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든 제가 한번 차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배달 기사들이 4등급, 5등급 있잖아요. 그 4등급 이 나안만 구하면 됩니다. 나안 구하시면 다 그거보다 더 쉽게 뺄 수 있어요. 아 근데 배달 무근은 언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어쨌든 오늘 조금 길게 갔네요. 1시간 10분 동안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이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이에 또 계속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보도 좀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궁금하셔도 뒷부분 그 부분도 플레이하는 거 그 다음에 월드레이드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플레이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그 다음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게임 공략 영상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